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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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전부라면 2탄 총 8개를 넣어놓은 거. 10분 컷 도전 가도록 하고요, 여러분. 훨씬 맛있는 건 뭐야? 어이구야. 여러분, 현재 시각 새벽 1시. 드디어 떴습니다. 요즘에 그 유행하고 있는 전부라면 중에서 공간춘이라고 있잖아요. 짬짜면이랑 짜장면 섞어 놓은 거. 그거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아,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재고조회 어플을 계속 뒤졌거든요. 드디어 떴어. 드디어 집에서 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 재고가 떴어요. 그래서 이 새벽에 먹어볼 거라고. 아, 제발 제발 허비 매물이 아니기를. 제발 제발 허비 매물이지 말라고. 안녕하세요. 사장님, 공간춘 라면이라고 있어요? 네네네네네네네네. 어, 두 개 있어요? 네. 여러분 샀습니다. 자, 이제 다시 20분 걸어가지고 집으로 가볼까요? 짠! 여러분, 공간춘 쟁반 짬짜면입니다.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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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전보라면 2탄 라채면이라고 적혀있네요. 라채면. 여기 간짬뽕이랑 공화춘 짜장을 다 섞어가지고 총 8개를 넣어놓은 거거든요, 여러분, 라면을. 그러면 요거를 다 먹는다. 기본 라채 8개는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휴, 뭐 이거 근데 그냥 다 먹기 도전하면 또 재미가 없는데. 타이머 가지고 와볼까요, 여러분? 하, 몇 분으로 한다. 10분? 아우, 20분? 일단 개봉. 와, 액상 수프도 굉장히 큽니다. 공화춘 짜장. 요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건더기 수프도 커. 요거는 꼭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만 넣어서 드시대요. 저는 매운맛 좋아합니다. 이게 불닭볶음면 컵라면보다도 많을 것 같거든요, 양이. 그리고 또 불닭볶음탕면은 국물이라도 좀 있는데 얘는 국물이 별로 없으니까. 10분 컷 도전 가도록 하고요, 여러분. 실패 시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대조도 하겠습니다. 이지 데이 효년. 와. 짠! 여러분,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. 지금 타이머가 가고 있는데 10분 되면은 먹을게요. 와, 이게 근데 양이. 요거 한 개당 아는 한 개인가? 27분.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뭐야? 얘 왜 꺼졌어? 됐나? 응? 마지막에 너무 소스 때문에 굉장히 매콤한데요? 와! 이 한 그릇도 미치고 싶었어.
이게 뭐 하나. 첫 번째. 안 비벼진 거. 뭔가 짜장 맛도 나면서 묘한데요. 6.52점. 크게 맛있는 건 모르겠어요. 무짐. 계란 후라이 올릴걸요. 너 그 생각 못했지? 이거는 근데 그렇게 맵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도 좀 슬슬 넘어가는 편인데요, 여러분? 와. 한 두 봉지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. 마지막 클릭. 싹싹 긁어가지고 먹으면 끝. 어이구야. 뭐야?
자, 여러분 마지막은 그대들을 위하여. 짠! 잘 먹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대왕 전보 라면으로 나온 공간춘을 한번 먹어보았는데요. 제가 도전 먹방을 하다 보니까는 맛평가를 잘 못했는데 일단 느낀 점 첫 번째는 계란 후라이 반숙이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였고요. 제가 생각한 그 짬뽕 플러스 짜장의 느낌은 좀 아니었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간짬뽕이 더 맛있어요. 저는 따로 드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, 여러분. 정말 솔직한 평가였다. 자, 그러면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 오늘도 굿데이 굿날을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.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